아이고 서유. 아니 부덕이한테 고맙다면서 열심히 배우네. 배워? 좀 봐봐. 내가 나 귀여운 스승인가? 아 형씨 아재 자네. 스승님과 제자? 유리 가르치는 거 좋았어? 유리가 제자였으면 좋겠어? 서유가 제자였으면 편했겠지. 성실하고 말 잘 듣고 이것처럼 걔네도 잘못 때는 아니니까. 스승님 바람피지 마. 뭐? 아무리 성실하고 말 잘 듣는 제자가 탐나도 어차피 스승님 제자는 나 하나야. 스승은 두 제자를 거두는 게 아니야. 그래야 제자도 두 사부를 모시지 않지. 너 지금 내가 서유한테 요리 좀 가르친다고 성질내는 거야? 나 성질나. 어떻게 두 명씩 떡기 뜨는 제자 앞에서 빨리 돈을 가르칠 수가 있어? 핫사는 법이든 감마추는 법이든 나한테만 가르쳐. 딴 데 보는 거 대신이고 바람이야. 대신까지 넣어가지고 이걸 다 되겠나 봐. 바람이라네. 어이가 없네. 이러다 바람이지 마. 나 너무 서운해. 기분 나쁘고. 이렇게까지 독점력이 강한 조정인지 몰랐네.